윤 대통령이 네. 처음으로 연찬에 참석을, 참석을 했는데 어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동안 대통령이 연찬에 직접 참석하지 안한 이유가 다 있을 텐데 음. 윤 대통령 직접 참석했단 말이죠. 음.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당내 사실은 이제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의원들은 총선이 이제 1년 한 6개월 남았나요? 음. 얼마 안남았어요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뭐 이제 뭐 보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네, 네. 3 0를 하더라도 20%두바 30%는 초반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그때는 80% 아니, 심지어는 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 빼 보다 낮아요. 퇴임했을 아, 때보다, 아니 퇴임하는 대통령보다 낮은 취임 음.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원들은 네. 그러면. 속으로는 야이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예컨대 음. 내가 다음 번에 당선 안 되는 거야. 아니 이런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 당선이 제일 중요해요. 대통령 네.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맞아요. 국회의원들은요. 자기 당선이 제일 중요하지. 뭐 정부가 이거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내가 당선받는다고 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마음속 지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별 수준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 상황도 될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총선이 가까워지고 네. 이 지지율이 계속 된다고 하면 지금 초반이니까 가만히 있지만 그쵸.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쵸. 반발을 할 거예요. 그걸 다 잡는 거지. 아. 일부러 참석해서 네. 다시 잘해 보자. 의쌰의쌰해 보는 건데 예. 그걸로는 안 돼. 한번 그참석한다고뭐 마음이 <laughs> 그게 안 됩니다. 니가 그러니까 예. 보여주기도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음. 국민들한테 보이는 보여주... 어제 뭐 그것도 하셨더라고. 네. 라이브 방송도 하셨어요. 아, 시장 가 가지고 전통시장 예, 가 가지고 예, 뭐 별거 다 하시더라고 근데 네. 뭐 어쨌든 자 홍보잖아요 홍보 음,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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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제도 그런 성격의 언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대통령실과 당은 결속이 잘돼 있다 음, 별 이견이 없다 아그걸좀 보여주려고 예, 근데 속으로는 이견이 많죠 이견이 많다 불안감이 엄청 커질 겁니다 의원들 입장에서 아, 아니 이번 판결 때문에 더 그죠 이번 판결 때문에 이제 불안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아, 불안 곱하기 2 불안 곱하기.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지지율 낮아가지고 고민스럽고 이러다 가 네.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왜냐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지지율이 낮으면요 심판을 해요 총선 때그 음. 그 사람을 보고 찍는 경우도 있지만 당을 보거나 정부를 보고 찍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람이 불죠 민주당이 대선에서지고 지방선거에서 던 이유가 뭐예요? 진전 지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거잖아요 네. 결국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음. 이, 이 총선을 앞두고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잡기 위해서 또 네. 달래기 위해서 음.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당과 어, 윤석열 정부 하나로 간다 분열이 없다 그걸 네.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어, 피할적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서 연천에 처음으로 참석해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 만찬 자리에 함께했는데. 음. 예, 만찬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음.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 음. 전 정권에서 물려받았다는 핑계가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 이제야 정신 차리셨네요. 이제야. 그전에는 어. 맨날 정정부 얘기하셨잖아요. 전정부의 폴리오간 장관 보신 적 있습니까? 도스테핑에서. 전정부가 경제 다 망치지 서 지금 그거 우리가 메꾸려고 음, 음.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현 정부의 인사들이 많이 했어요. 네. 자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전 정부 때안 하셨잖아요. 박범계 장관님 그때 안 하셨잖아요. 음. 누가 질문하면 그때 안 하셨잖아요. 그때 안 하지. 하셨... 뭐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아. 그래 국민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정권 왜 바꿨습니까? 정권 바꾼 이유가 당신들이 좀 잘해보라고 해놨는데 옛날 했으니까 나도 하겠다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돼요. 네. 이제야 이제 정신을 차리신 거야. 음. 이걸 지킬지 안지킬지는 봐야 될거 같은데 뭐 지금 보면은 감사원이 네. 계속해서 뭐 신재생에너지사 그거 들여다본다 그러죠. 공수처 들여다본다 그러죠. 백신 백신까지 백신 못해. 맞아요. 어처구니 없어요. 백신 지연, 뭐 마스크 지연 이런 걸 본다고 하는데 이게 네. 앞뒤가 맞는지 봐야 될거 같고 그리고 오미자 주스로 이제 건배를 했는데 네, 을지연습이라서 술은 네. 못하지만 네. 술 마신 거랑 똑같은 그런 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가다 회포도 좀 털고 음.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께 신뢰 드릴 수 있는 당정 간의 튼튼한 결속을 전부 만들어 내자. 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어제 밤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 술자리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음. 술 마셨냐는 이 모르겠습니다. 음. 이게 왜냐면 뭐 먹는 네. 모습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 병에 네. 술병에 숟가락 꽂아 가지고 마이크만 들어 가지고 노래 불렀어요. 그런 거 있죠. 영상 보셨을 텐데. 네, 죠 뭘좀 뭐 느끼셨습니까? 뭘 느끼다니요? 기대를 <laughs> 저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로나는 <laughs> 어. 권성동 오늘 편 진짜 한두 번이 아니야. 사과를 어. 몇 번을 했습니까 지금? 그래요. 예전에 뭐 지역구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게 제대로 대선 과정에서 잘 아시잖아요. 그때 음. 뭐 논란 있었고 뭐막 네. 고소고발도 하고 이랬었는데 음. 아니 저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 저 표정을 보세요. 있습니다. 얼굴이나 표정을 보면 물론 네. 본인은 술을 안 먹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저 정도로 분위기 잡고 노래 부를 때는 대체로 술을 드셨을 네.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명상상에서는 네. 근데 네, 노래 뭐 부르는 게좀 있습니다. 안 했다고 하면 할말은 없고요. 네. 제가 뭐 증, 증거가 없으니까. 음. 근데 잘 보세요. 그 전에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을지 훈련 중이고 네. 공무원들 지금 다 을지 훈련 때문에 대기하고 있고 퇴근도 잘못 해요. 음. 그런 상황에서 모여가지고 그 일부러 술을 안 드린 거잖아요 만찬 자리에 국민의 그렇죠. 연찬에서 네, 네, 네. 술을 많이 그래, 만 했어요? 그렇죠. 그랬으면 최소한 아무리 기자들은 개인이니까술 마실 수 있어요. 뭐 연찬이 끝나고 저녁 먹는 자리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참석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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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러많거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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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고 오늘 분위기이이러니까 나는 술안이시겠습니다이고 음. 인사만 하고 왔어 많이 많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흥겹게 막 하고 음. 아니 그렇게 그러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네. 분위기 잘해서 이렇게 하고 홍보 열심히 했는데 음. 찬물을 확 끼얹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이게 뭐하는 행동입니까 아. 대체 그리고 동황당한 건 어느 어느 언론사에서 나왔는지 뭐 색출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음.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언론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장면이 있으면 찍어서 그 보도하고 제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그 자리에 뭐 찍지 말라 이런 거, 보도하지 말라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보도하지 말라 고도 하면 안 돼. 그렇죠. 그게 무슨 뭐 비밀이에요? 모여 있는 대체.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죠. 어. 아니, 권력기관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네. 그 장면을 봤다고 하면 당연히 음. 기자정신으로 찍어서 보도해야죠. 이런 잘못된 그렇죠.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네. 언론 탓을 해, 언론 탓을. 음. 더 황당한 건. 너희들이 나한테 술 먹으라 했잖아. 너희들이 어, 했잖아. 이런 식의 어, 노래 권유했다. 네, 남 탓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 그래도 하지 말았어야지. 저 보세요. 절대 술을 안 먹습니다.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그러니까요. 안 드시더라고요. 저는 한 절대 술을 근절했어요. 안 먹습니다. 고기는 많이 드시더라고요. 소고기 위주로 많이 <laughs> <이것> 드시고 <드시더라고요>. 보세요 <웃음> <웃음> 자, 우리 메이 님께서 최불리 최진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정희 회장님 화이팅 이렇게 감사합니다. 7시간 으로또 네.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음. 이 연찬에 이제 끝나고 저녁 자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여기 논란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연찬의 중간에는 이지성 작가의 아, 발언이 맞아요. 또 논란이 발언. 크게 또 일어났습니다. 음.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수준 떨어지는. 안나는 아,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그, 네. 그리고 그, 그 자리는 언론사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 백여 명 공개된 가, 거예요. 다 영상 찍히는 거예요? 네, 백여 명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언론사 네. 기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어요. 자기가 그런 발언 했... 어, 그런 을 했을 때 논란이 될 거를 생각을 못 했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음... 그러니까 자기는 뭐 놀라... 자기도 그, 그걸 썼대요. 마음대로 자유롭게 얘기할 거라 뭐 네네. 자기는 해명을 먼저 네. 내놨었죠, 처음에.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네. 그다음에 김김 여사 김건희 여사. 예. 그 자기 부인, 사인방. 그거본 부인 빼고 세 명에 대해서 세 명에 대해서 얼굴 예쁘다고. 음... 아니, 그분들이 얼굴로 국회의원 됐어요? 아니, 아유. 그분들이 그러면 얼굴 때문에 국회의원 됐고, 얼굴 때문에 국민의 힘에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음. 미모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얼마나 천박한 생각입니까?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할아버지 정당 고리타분한 정당이니까 미모 뭐 야, 아름다우신 분들 네 명으로 해야 된다. 이미지 바꿔야 된다. 이미지를 그렇게 바꿔요, 지금? 정당의 음. 이미지를 정책으로 바꾸고 정당 음. 이미지를 정치로 바꿔야지. 네. 아니, 미모가 있는 여성 의원들이나 여성 뭐 당, 당직자들 데려다 놓고 음, 음. 그걸로 음. 이미지를 바꿉니까? 그뭐 아. 하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대체. 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그거를 좀,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래. 그 네. 자리에서 웃고 뭐 이런 분도 있었다. 내 음. 박수 치고. 화를 냈어야지. 왜 그런 네. 말 하시냐고. 그 자리에서 정말 면박을 줬어야 돼요. 여성 의원들도 음. 계셨을 텐데 그렇죠. 그거 반은상그 당신 그런 말응 하면 안 된다. 음. 뭐 하는 거냐 지금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죠.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예를 들면 배현진 의원이 그들의 실력으로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왔잖아요. 뭐 네.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음. 어쨌든 국회의원이 된게 미모로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나름대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서 그까지 왔어요. 한 사람 아나운서로 하는 판사로. 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아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싫어하는 분들과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네.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온 것이 미모 때문이냐고 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체 아. 그런 사람을 물론 국민의힘이 뭐 그런 얘기 할줄 몰랐다고 뭐 네. 말씀을 하시는데 뭐, 아니, 그게 사실은 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질문으로 시작이 된 거죠. <laughs> 네, 어쨌든 이해가 안 돼요. 내용을 그러니까, 보면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장 멈추했어야 아. 돼요. 그걸 가만히 있고 우, 또 한바탕 웃었잖아요. 일부 의원들은 네. 박수도 치고. 그게 웃을 얘기예요? 그게 음. 무슨 재미예요? 아니, 여성을 폄훼하고 여성의 미모를 어, 칭찬하고 이런 칭찬도 네. 아니지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음. 그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 한사람의 제대로 된 정신 이다 바뀐 분이라면 네. 그 자리에서 멈추겠어야 돼요. 음. 그리고 지적을 했어야 돼. 일어서서 그러지 말라고 그런 말은 네. 하지 말라고. 아하.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이 연찬회의 키워드가 통합 인생 미래 대도약이었는데 통합도 안됐고안 됐죠. 민생도 지금 이 찬물이 끼얹어져서 뒷전을 네. 밀려놨고 미래도 좀안 보이는 대도약도 사라진 것 같고 도약이 어디 있어요 지금 뒤를 물러서기돼 있구만 <laughs> 퇴행하는 모습 보인다 그런 네. 말씀이신데 그래서 어쨌든 이 이지성 작가와 이 누구죠 부인 이름이 차오람 차우람이요? 차우람 맞죠? 맞나요? 예. 예,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 이제 사과했습니다. 를 네, 사과를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 뒤에 돈을 달았더라고. 네. 아, 예 여러분, 당이 이렇게 된 거를 자기 반언 때문이냐, 나경원 의원의 편당신 때문인가, 뭐그나 의원 때문 아닙니까, 뭐 이런 일도 달랐나요? 아, 단지 삭제했습니다. 를 아, 삭제했습니다. 예, 올렸다가 그, 삭제했어요. 를 처음에 그 글이 올라왔었잖아요. 네, 음. 맞아요. 차유람 씨네, 차유람, 네, 차유람. 씨. 네,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사과를 하면서 네. 어, 지금 뭐 정리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논란까지. 뭐 불거지면서 음. 연찬을 통해서 원팀이 되고 뭔가 음. 힘을 좀 내보자 파이팅 음. 이렇게 하는 안, 국민의힘. 그게 안 되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안 되는 분위기네요. 어제도 이제 이 두구사 그러니까 이지, 이지성 씨, 이지상 인가요 그분의 이지성 발언. 작가. 이지성 작가의 발언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제 그 노래 영상. 이요 네. 때문에 참물이 확 끼얹어졌고 오늘은 그보다 한 그거에 곱하기 한 (100배로) 되는것 같아요 네. 허리케인이 덮친 거죠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서 아하. 공교롭게도 생각해보세요 공교롭게도 오늘 왜 발표하냐고 선사하고 지금 새마음 선사하는 거 보셨죠 다손들고 네. 했는데 뻥 터졌어 아, 공교롭게도 공교로워요 아하. 공교롭네 진짜 그니까 러 만약에 어제 나왔다고 하면 어제 뭐 (12시에) 나왔다고 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안 갔겠죠 안 갔겠죠 분위기가 그런데 갈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감론을 뭐, 펼쳐지게 될지 네. 제가 볼 때는 하태경 의원, 김홍 의원 등등은 공개적인 발언할 것 같아요. 책임자라 응. 이렇게 유네권들에 대한 공격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책임자라 제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사태로 몰고 가고 최고 최후, 위원들 사퇴하는 수순을 통해서 음.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던 거 네. 사과하고 부리하게 했던 음. 것들 이선호퇴하라 그럴 거예요윤네권들 이선호퇴라.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 네. 이렇게 됐으면 음. 뭐 그걸로 비상상을 만들었다? 저는 그거 플러스해 가지고 이 이름까지 체리따봉이 나왔던. 네. 그 네. 그 문자가 네. 나온 거 네. 그걸 또 덮기 위한 비상상황을 더 이제 그렇죠. 모여왔던 게아닌 생각도 네. 들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네. 그런 비상상황을 누가 만들고 누구의 비상상황이냐는가 네.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네 의총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음.